예, 안녕하십니까. 심동구 제독의 실전 이야기. 오늘은 다섯 번째, 마약 다섯, 북한 마약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심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예. 제독님, 지난 우리가 네 번 동안 이제 북한 마약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고, 오늘 이제 북한 마약의 실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. 예. 아, 그게 생산 및 그 민매 실태와 화면 보시면서 생산 및 민매 실태인데요. 이게 그 지난주에 일부에서 제일 먼저 다룬 게 이제 그 북한 마약은 핵미사일,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마약 이게 재배가 시작된 거거든요. 그게 1968년 51년 전에 그 김일성이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그 교시를 했어요. 위원회에서. 그리고 핵 과학자들 대해서 앞으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, 우리가 핵미사일을 개발하려면은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. 근데 돈을 조달하는 가장 그 좋은 방법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게 저 마약이라는 게 국제 범죄 행위지만은 이거를 통제를 잘해 가지고 일반 주민들 통제를 해서 접근을 못 하게. 그리고 양강도 일대에다가 그 특별히 그 통제 구역을 설정해서 마약을 재배해라. 그 앞편을 그다 마약이니까 조심해야 된다. 하면서 이거 지시를 한게 시작된 거예요. 이게 마약 문제가 지금 북한 문제의 핵심은 핵미사일 위협이잖아요. 근데 이게 마약 문제가 딱 걸린다니까요. 아. 마약이 연계되어 있다는 게 우리 지난번에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김일성이 68년도 교시를 했는데 이후에 또 이야기를 한 거야. 51년 전 92년에 92년에도 나오잖아요. 백도라지, 그러니까 양귀비, 저기 앞편이거든요. 그게 북한에는 이제 익명으로 백도라지라고 이제 한 모양이에요. 그 많이 심어서 외화벌이를 할 때에 대한 특별 지시를 하다 했잖아요. 그리고 93년 다음에 또 얘기했어요. 다음에, 실제 이거 시찰을 했다. 어디 대응, 양강도 가는 길에 그 핵동 농장 양귀비 작항을 실제 현장에서 봤단 말이에요. 그 하면서 강냉이 있잖아요, 강냉이. 옥수수. 그것도 마약 그 재배할 수 있도록 바꿔라고 지시했다. 그러니까 마약 저 재배, 농장을 늘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라니까. 계속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, 그 다음에 94년에 김정일이가 김일성이가 죽지 않습니까? 급사를 했잖아요. 뭐 심장병으로. 그런데 김정일이는 94년 김일성 죽기 전에 이미 후계자 이거를 쭉 인계를 했거든. 그런데 1989년에 김정일이 딱 지시를 했다. 외화벌이 수단으로 아편 생산을 늘리는데 주력해야 된다. 이게 이제 지가 후계자로 집권했을 때. 통치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. 지금 이제 그 핵미사일 개발 자금에다가 지가 통치 자금, 소위 비자금 확보 수단을 또 지시를 한 거예요. 그리고 91년대 또 지시를 하고, 그 함경남도, 그 갔을 때 책임 비서한테 뭐 함남도가 식량 때문에 고생하는데 너 고민하지 마라. 마약 재배하면 그거 다 커버된다. 식량 문제도 해결이 된다. 그래서 양귀비 재배를 지시를 했단 말이야. 그래서 엔민 무력부에서 또 그걸 받아가지고 양귀비 재배를 하는 외화벌이를 하는 성공 사례를 함경북도 책임비서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함경남도죠. 함경남도에서는 그 지시를 받고 구체적인 조치로 3천여 정보를 개관을 했어요. 헥타르인가요? 북한단 이제 정보를 개관해가 양귀비 재배를 했고. 또 감자밭도 양귀비 재배로 또 바꾸고 양귀비 밭으로. 그 다음 미혼 여성을 한 5천여 명을 아 5만 명이나 5만 명 이야 미혼 여성 5만 명을 그 앞에는 그 재배 수확하는 데 동원했다니까요. 5만 명 생각을 해보시오. 5만 명이 야 5만 명이나 동원해서 그 저 수확을 할 정도면 얼마나 규모가 크겠습니까? 그렇게 했고 또 93년에 또 특별 지시를 내리고 그래가지고 94년에 국가 차원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마약 밀매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김정일이가 지시를 했다니까요. 그 다음에 김일성이 죽잖아요. 그러니까 북한은 그런 지시를 뭐 김일성 지시, 김정일이 지시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90년대 초반부터 북부 지역, 그러니까 함경 남북도, 양강도, 그 다음에 자강도 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백도라지 농장을 운영을 하다가 이게 다름도까지 다 확산이 됩니다. 확산을 시키고, 그 다음에 90년대 이전부터,
그 전부터 노동당 39호실이 있었어요. 예, 예. 이게 비상 조사한 데잖아요. 예. 김일수 통치장을 조사한 아, 예, 예. 39호실에서 이걸 그 중심이 돼가지고 북한 전 권력기관이 예. 뭐 이렇게 군부, 호위총국, 국가안전보위비, 인민보안성 예. 이게 권력기관이 총동원됩니다. 이 아펜생산을 예. 해서 해외 민발주까지 예. 그래서 국제적인 마약 밀매업자들과 연계해가지고 밀매를 해요. 예. 이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중국, 러시아, 한국, 일본, 대만, 태국, 필리핀 그 다음 심지어 유럽, 그 다음 중남미까지 가요. 예, 예. 마약이, 북한산 마약이 예, 예. 퍼진단 말이에요. 예, 예. 이러다가 터진 게 북한 외교관들이 공공연하게 마약 밀매 범죄를 저지른 게 1970년도 후반부터 90년대까지 터져요. 예, 예. 30일간에 아예 대대적으로 터진다고 아. 발각이 된 거죠. 예, 예. 근데 그 중에서 특히 98년부터 99년 2년 동안에 예. 36년 10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해요. 예. 북한 외교관들의 마약 밀매 이게. 그래서 아, 예. 국제적인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, 이게. 예, 예.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저 종합해보면은, 김정일이 김일성의 지시에서 마약을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가지고 밀매를 했는데, 그럼 어느 정도 규모를 했냐? 연간으로 생산했답니다. 왜? 5톤을, 예. 그 헤로인이 그렇게 정지된 게 5톤 생산을 가능량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게 뭐 그 마약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겠어요. 5톤이랍니다. 근데 뭐 몇 그램 뭐 이러는데 5톤이 뭐 전 세계 다 매개 다 매 다 팔아 아 50여 톤 50여 톤 50여 톤 아 톤 톤수로 50여 톤인데 네. 그중에 고품질 히로뽕 최대 생산량이 한 10톤 된답니다. 그게 이제 생산해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 보통 뭐 몇 그램 몇 그램 약간 막 93년도 김정일 지시로 예. 국가적 차원에서 재배했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이 지난주 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약 뭐 나남 제약 공장 있잖아요. 예. 이 거기서 생산한 완전히 고급 최고급이라고 하죠. 최고 앞. 예.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비싼 거예요. 그런데 그게 VIP들이 찾는데요. 우리나라 강남에서도 찾고 그 우리나라까지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강남에서 소비를 하면은 그게 북한으로 넘어가서 예. 김정은의 통치자금, 비자금 그리고 핵 개발,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돼요. 아. 그러니까 이 마약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게 그냥 마약 범죄가 아니고 예. 우리의 주적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그 다음에 독재 정권 연맹 수단으로 마약 자금이 활용되고 있다. 이게 정답입니다.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한국에 마약 팔고 그 돈 벌어가지고 북한 미사일 만들고 뭐 핵 개발하고 뭐 그 자금 쓴다는 소리 아닙니까? 그러니까 세습 북한 전체주의 세습 독재 신정 체제 유지에 예. 이게 재정적 미천이다. 이게 핵심이에요. 핵심. 예. 예. 그런데 이 골든레이크라는 폐선된 선박의 신호가 나 북한 남포에서 잡혔다가 한국 해경에서 잡혔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게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보도를 한 것 같으면 이게 충분히 이제 마약 밀거래 예. 수단으로 그 선박이 예. 남포하고 인천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. 예. 항공기는 바로 그 불가능하고 예. 그리고 소행 뭐 한 300톤 된다고 그랬잖아요. 350톤 예. 딱 그 적당한 거야. 예. 이게 은밀하게 왔다 갔다 예. 한 것이 마약 밀매 예. 그러면 우리가 마약을 우리나라 실에다 내리고 그 다음에 마약 그 밀매한 예. 자금을 예. 다시 북한으로 실어 갔다는 예. 그 의혹의 그를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예. 그래서 해경이나 해수부가 우리는 모르겠다고 저 예. 당연히 이제 뭐 그 하면 이제 큰일 나는 문제. 안 안다고 말 못하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예. 근데 지금 그런 의혹이 그런, 예. 북한 마약을 해경이 이 앞장서 가지고 이 소위 말해 가지고 그 해경 부두면 이게 타치가 전혀 검색이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해경 부두로 실고 들어온 게 아닌가 하는 뭐 의혹이 생기고 경제청에서 예. 가서 그걸 그렇게 조사를 못 하죠. 해경 안 하지 않습니까? 예, 그러니까는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.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톤 단위로 만들었는데 한국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사실 모른다.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? 예. 예. 그리고 이게 저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 예. 이런 걸 밝혀주면 좋은데. 예. 이거 밝힐라는 노력이 없는 것 같고요. 예. 이게 저 감출 문제도 아니고 예. 이거는 저 정치권에서 예. 뭐 야당이든 말이죠. 예. 이거는 뭐 국정조사를 하든지 예.
이거 명명백하게 국민들한테 이거 밝혀가지고 알려야 됩니다. 예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은 그러면 오늘은 뭐 그래 그 지금 보니까 이 지금 뭐 필리핀 아까 수출했고 부산항 아, 전 세계로 빠졌단 말이죠. 전 세계로. 전 세계로. 그러니까 한국의 부산항도 마약밀매 중개 지점이 예. 됐고 지금 난리가 났구만요. 이게 지금 참 이게 부산항뿐만 아니라 아까 뭐 얘기하신 게 예. 남포고 인천 예. 부산항까지 올 필요도 없잖아요. 예. 그 인천 그냥 바로 수도권에 들어와가지고 강남으로 들어가는데 뭐 부산항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. 아 그렇겠네요.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 골든 레이크 이 사건이 상당히 그 예민한 문제예요. 예. 그거 제대로 게이트 터지기 검찰이 이런 거를 수사해 보면은 그냥 뭐 딱 될 건데 수사를 또 안 하는 건지 하고 있는데 뭐 덮은 건지 뭐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. 근데 하여튼 요게 터지면은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북한 마약을 가져왔다 이러면은 거기 엮인 사람들 전부 다 이거 여적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? 마약 밀매 플러스 여적죄. 그건 사형이죠, 사형. 그렇게 사실이 아니라면 좋겠는데. 네, 사실이 아니기를 생각해요. 기도합니다. 그러한 정황이 너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예. 이렇게 감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정부에서 명백하게 예.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후속 대책까지 같이 발표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. 예. 예.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저 연관된 분들은 제발 자살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시기 바랍니다. 법정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?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지 자살하면 안 되지. 누구 마음대로 죽어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생하셨습니다. 예. 예.